어제 달리는 열차에서 총격이 벌어져 한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방정부가 1억 600만 달러의 난민 예산을 뉴욕시에 지원합니다. 버지니아주 최초로 첫 한인 연방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퇴근 시간 달리는 북행 A열차에서 두 남성 간 말다툼 도중 한 남성이 여러 차례 총을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지하철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남성이 중상을 입고 열차 내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14일 오후 4시 45분경 브루클린의 보어럼 힐에 호이트 스키머 혼가역으로 진입하던 북행 A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36세 남성이 32세 남성에게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며 말을 걸었으며 이후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때 36세 남성이 자켓에서 총을 꺼내들었고 32세 남성은 그에게서 총을 빼앗아 그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시점에 열차는 역내에 진입하고 있었으며 해당 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32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36세 남성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제보 영상에는 총격 당시 열차 좌석 뒤로 몸을 숨긴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과 열차가 역에 정차한 직후 열차에서 나와 도망가는 시민들로 아비규환이 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잔오리버 MTA 회장은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총을 소지한 사람들과 함께 열차를 탔다는 이유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승객들이라고 말하며 지하철에서 총기를 제거하려는 현재 뉴욕주와 뉴욕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32세 남성은 이번 총격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기소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연방정부가 수개월의 지연 끝에 마침내 1억 달러에 달하는 난민 예산을 뉴욕시에 지원합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지난 여름 의회가 뉴욕시에 할당한 1억 5천만 달러 패키지의 나머지 부분인 1억 600만 달러의 지원은 연방재난관리청이 공식적으로 시청에 환급 신청을 승인한 후 목요일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장 대변인은 지난주 시가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 연방정부는 이전에 할당된 자금에 대한 보류를 해제했으며 최종적으로 패키지 금액 전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뉴욕시에 1억 5,600만 달러의 난민 예산을 할당했지만 뉴욕시는 약 3분의 1에 달하는 4,900만 달러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나머지 예산의 수령이 지연되며 시청과 바이든 행정부 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소식통은 시청이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자금 지원 지연에 대한 책임이 시청에 있음을 암시한 가운데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아담스 시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회계 연도까지 약 1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위기에 대해 도시의 지원금을 불과 1억 5천만 달러만 지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최초로 첫 한인 연방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인 1.5세 여성인 제스민 윤 변호사를 버지니아 서부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했으며 연방상원은 지난 12일 이를 인준했습니다. 연방상원은 12일 본회의에서 제스민 윤 판사 인준안에 대해 찬성 55표 대 반대 41표, 기권 4표로 인준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판사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이날 인준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0% 인준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중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43세인 제스민 윤 연방판사는 울산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때 메릴랜드로 이민 왔으며 버지니아대 졸업 뒤 버지니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0년 29세 때부터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 검사로 일했습니다. 그 뒤 윤 판사는 대형 로펌과 금융그룹 캐피탈원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윤 판사의 남편은 현재 버지니아 연방검찰 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기를 앞두고 14일 유족과 한인 정치인들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 차별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중국계 고 시아오지 텐 씨의 전 남편 마이클 웹 씨는 이날 최근 열심히 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폭력이 400% 증가했다며 총격 3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에 아시아계 혐오가 존재하며 이에 맞서야 한다고 두 딸과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박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회장은 슬픔을 극복하고 정치권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에서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이 애틀랜타 스파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은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이 중 4명은 한인이었습니다. 한편 비영리단체 애틀랜타 정의운동은 오는 16일 저녁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대학 입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신청서 FAFSA의 대학 통보가 마침내 예년보다 두 달 늦게 시작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정부가 지난 10일 수십 개 대학에 학생들의 학자금 보조신청서 자료를 보냈으며 현재 더 많은 대학에 정보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해 말 FAFSA 작성 양식 등을 대폭 간소화했으나 이 같은 변경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1월 말 각 대학에 통보해야 하는 자료가 두 달이나 늦춰지는 등 우치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각 대학들은 FAFSA의 자료를 통보받아 지원생들의 학비를 결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통보하며 학생들은 지원한 각 대학들로부터 이 같은 학비 통보서를 받은 뒤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FAFSA 자료 통보가 늦어지면 각 대학의 학비 산정도 동시에 늦어지므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Early Decision 등 조기 입학 신청 학생들은 FAFSA 통보가 늦어져 학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지원을 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대학이 5월 1일을 Decision Day로 정했으므로 학생들은 이때까지 학교를 결정해야 하지만 FAFSA의 대학 통보 지연에 따라 대학들이 학비 통보를 늦게 할 경우 역시 깜깜이 지원이 우려됩니다. 각 대학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학자금을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지만 두 달이라는 엄청난 지연이 이미 발생,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 공화당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법안은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기존 급여의 1.5배,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면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하고 주당 근무 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 삭감 없는 주당 32시간 근무제는 급진적인 구상이 아니라며 현재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1940년대보다 5배 이상 높아졌지만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수십 년 전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더 오래 일하고 있다며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라포자 버틀러 의원과 공동 발의했으며 하원에서도 마크 타카노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어제 법안 심의에서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그리고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의거해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 최소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와 삼성전자 간의 반도체 지원금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이달 말 삼성전자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며 지원금액은 60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상당 규모의 미국 추가 투자를 발표할 것이며 이때 연방정부 보조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에는 약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다만 이들 합의는 예비적인 것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해 최소 60억 달러 이상을 계획한 것은 긴밀한 한미 관계와 중국에 인접한 한국의 반도체 생산업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의 거액 보조금을 받는다면 중국 공장은 사실상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신을 게이 또는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미국인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갤럽이 지난해 18세 이상 미국인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중 자신을 어느 범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7.6%가 성소수자 그룹에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성애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85.6%이며 답변을 거부한 사람이 6.8%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성소수자라고 답한 비율은 2012년 같은 조사 때 3.5%, 2013년 조사 때 3.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불과 2년 전에 2020년 5.6%에서도 급상승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양성애자라고 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게이가 1.4%, 레즈비언이 1.2%, 트랜스젠더가 0.9%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대별로는 18세에서 25세까지 Z세대는 성소수자 비율이 22.3%로 5명 중 1명을 넘었고 27세에서 42세인 밀레니얼 세대는 9.8%, 43세에서 58세인 X세대는 4.5%, 베이비 부머는 2.3%였습니다. 성별로는 성소수자라고 답한 여성이 8.5%로 남성 4.7%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9시 10분에 11월 대통령 선거의 판세와 변수를 주제로 김동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하는 TKC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17일 TKC 초대석에서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에서 한인들이 주목할 지점은 무엇인지, 또 대선의 향방을 가를 주요 쟁점 포인트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김동석 대표는 수십 년간 한인 사회의 현안을 워싱턴 의회에 전달하며 한인 정치력 신장운동을 이끈 장본인으로 한인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미국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의 활동도 소개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천 건 줄었고 전문가 전망치 21만 8천 건보다는 크게 낮았습니다. 옐런 장관은 14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6월 초에 자신이 했던 인플레이션 예측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여자 환자를 강간하는 등 50회 이상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 플러싱 34세 중국계 의사가 어제 또 다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 15분쯤 이스트 엘머스트에서 8세 남자 어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퀸즈 검찰이 운전자를 보행자 권리 침해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시민들의 총기 면허 신청이 13,000여 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1.8배 이상, 특히 2019년보다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인디애나와 오하이오, 켄터키주 등의 토네이도가 상륙해
인디애나주 윈체스터의 주택단지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건물과 주택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대도시들이 사무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동적으로 세금 수입이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텍사스주 맥칼렌으로 드러났으며 미시시피주 잭슨, 루이지애나 세어비포트, 알라바마주 모바일, 아칸소주 리틀락 등 중부 도시가 5위권 내에 포함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최저 기온은 4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4분, 해지는 시간은 7시 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인력개발센터가 화요일인 19일 2024 플러싱 채용박람회를 플러싱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시 정부 기관들과 헬스케어, 비영리기관, 서비스 직종 등 4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채용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플러싱 채용박람회는 무료 박람회이며 입장 시 참가자들은 단정한 인터뷰용 복장과 20장 미만의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MP 채용박람회는 오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3월 1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